와, 저 지금 이렇게 우리 김 씨도 기주님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방울 들고 싶어. 응? 그만하게 이 직성이 되게 강할 것이고 또 이런 데 무구리를 들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신크 아무리다, 직성이 높다, 조상들이 왕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번 연도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꿈도 많이 꿀 것이고 이렇게 예지 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으로 살기에는 조금 내가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삶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생하셨어요. 어찌어찌 둘러둘러 여기까지 오셨다. 먼저 그냥 고생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막 이렇게 조상님네들이 되게 많아요. 말명으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상의 가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의 가물도 있고, 신이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로 스스로 이렇게 뱉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야 더 소통이 되니까. 몸이 아마 이유 없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아픈 곳 없나? 이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정중앙에 우리가 거의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 몸주가 이렇게 있거든.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나를 지켜주는 수호령이 있단 말이에요. 수호신. 그 무당이 되고 나면 몸주라고 하지만 일반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수호령이 있어요. 작냐? 뭐 비등하냐? 아니면 더 크냐? 이렇게 나뉘어져서 크면 무당이고, 무당이 되는 자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무스무 이게 내 직성에서 알아차리고 내가 또 오지랖이 많단 말이야. 본인이 간섭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보인다 싶으면 또 입으로 뱉었어, 본인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던 거야. 이런 데 무고리를 들면 뭐해? 본인이 어쨌든 갈 거다 말 거다 이 갈팡질팡 그쪽에서 계속 마음을 못 잡고 있었다 그러시는데, 할것 같았으면 진작에 빨리빨리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잖아. 이 집안에 내가 빌었던 그 칠성의 공덕이 대단하게 있어요. 대단하게 있고 본인 딱 보자마자 처음 첫 점사거든요. 제 눈, 이 집안 가중에서 터져 나오기 직전인 거야. 제눈 보이죠? 핏대가 다 서고 다 터졌어요, 지금 눈이. 그만치 이 들고 차 있는 거야. 거의 답답하다니까요. 왜냐면 여기 몸주에서 내가 누구다 하고 뱉어야 되는데 못 뱉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무당. 그 이렇게 외할머니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친정 엄마도 이렇게 모셔놓고 뭐 그냥 엄마가 했어야 했는데 엄마도 그쵸. 젊은 나이에 자식들 두고 안 하시고 그냥 그 그쵸. 할머니만 모셨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 이제 형제 자매 중에서 이제 제가 세게 온 거예요. 이제 꿈도 맞고 막 예지몽 꿈 금꿈이도 맞으니까 저는 또 무섭고 그래서 또 지금은 본인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수호신, 그러니까 어쨌든 신령님,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자리 자정시켜서 앉은 그 제자로서 보지는 않지만 제자감이다 소리가 나요. 제 같은 경우는 아직 애동이다 보니까 제가 제자를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인연의 주력을 잡아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은, 근데 아, 겁을 내셔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게 대물림이 계속 되어서 어쨌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그냥 모셔만 놓고 대우를 계속하고 가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뛰어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들고 뛰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면은 해요. 하고자 하면 하는데, 가을쯤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엄마 들고 뛰고 할 것 같아.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무감을 잡아보더라도 구판이 한 번쯤은 열릴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방울을 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10월이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10월이면 와, 막 지금 막 확 와요. 여기 지금 신령님들께서 감흥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10월이면 본인이 부채방울 들고 막 무감을 잡든, 신장대를 잡든, 부채방울을 들고 뛰든, 말문이 터질 대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 신엄마도 이제 제가 말리는 격이에요. 더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이제 지지대로 지쳐 계시고 하니까 신엄마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확신을 하는 거는 본인이 조상이든 뭐 조상신이든 전신이든, 조상신을 먼저 모셔놓고 어쨌든 전신을 또 이렇게 다 가야 돼. 전신에 가깝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10월 10월 달 돼서 다시 한번 더 찍어요. 저 진짜 선생님 말대로 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자신 있어. 10월이면 본인 진짜로 구판에 서 있어요. 그게 신내림이 됐든, 무감을 잡든, 어쨌든 무감을 잡으면서 그냥 어쨌든 신장대 잡고 한번 가볼까요 하면 본인은 터져요. 터지니까 인연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가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따라 꿈이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다 전화 올 것 같다 하면 전화가 빡 오는 거예요. 별로 애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괜히 남의 눈, 샘 눈에 그게 딱 찍히는 거죠. 뭐 나쁜 거 아닌데 그냥 단순 뭐 폰 반납 했는데 폰 반납 안 했다니 이건 학교 내에 이제 그런 규칙을 이제 어겼다 해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도 전화 받으니까 제가 조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인간이 신을 거역을 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됐어 이렇게 하면서 막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무슨 그 막 기독교였고. 근데 이게 자식을 이렇게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게 이 길이고 절대로 죽이지는 않는데 또 인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도 이렇게 뭐 접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다 읽고 나면 본인이 죄인처럼 가거든. 그리고 고생시킨 만큼 본인이 제자 길을 갔을 때 더 고생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얻는 하루빨리 이렇게 마음 정하셨으면 좋겠고 이동 변화가 이번 달부터 해서 내가 들어와 있어요. 어떠한 변화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에 조금 움직이셔도 상관은 없어. 본인이. 그리고 이번 달에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정착이 되어야 내가 안정선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금전이 들어오든 기인줄이 들어오든 문서가 들어오면서 본인 마음 딱 잘 단돌이만 먹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월이면 분명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 그렇게 길 열어주신다 하니까 엄마는 그렇게 가시고 나면 인연줄도 들어온다 하니까 그 인연줄 이게 됐든 밖에 일이든 근데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이 인간사의 일도 해결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을 막 있는 대로 쳐도 안 된다 그러셔. 그러니 여기 정리를 해놓고 아니면 가물을 우리가 억지로 눌릴
죽일 수는 없어요. 못 오신 분 가세요 가세요 할 수는 없거든요. 어? 이미 다 와서 계시고 본인 가슴 터져 나갈 것 같아 했잖아요. 뛴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느껴볼 때 기운을 느껴볼 때 우리가 기도를 가면 명기 내리고 서기 내리고 할 때 그 오는 그 느낌이 계속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단 말이야. 어? 그럼 본인은 온몸이 저릴 거란 말이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두통도 오고, 눈도 희미하니, 앞이 이게 우리 뇌가 말할 때는 흐린 전기라고 하거든. 근데 그 이 앞이 뽀연히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걷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신들이 올 때는 앞 가리고 뒤 가리고 있는 허주들, 객기들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은 치워야지 맑은 신령님이 차고든단 말이야.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셔? 알려주는 거를 언제부터 알려줬다고 하는데? 아시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딱 이번 달에 잡사. 저번 달까지는 내가 그래도 뭔가 깨지고 자꾸 내가 해도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깨진단 말이야. 깨지는 운기들이 계속 들어왔어. 근데 오늘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저하고 인연이 돼서 그래도 묵구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자꾸 상승세의 기운이 있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인간 고집에 오지랖은 많은데 원래 있잖아. 신가물 조상가물들이 어떤 줄 알아요? 남들한테 막 오지랖 있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 인생은 엉망진창이야. 내 집안 가중 돌아봐봐. 남들 간섭할 게 아니라 내 집안 가중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신령님들이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마음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팩트예요. 본인. 이게 저게 어디 미친년 팔랑귀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봐야 똑같은 답을 얻으시면서 왜 마음을 못 잡고 계시냐 그러셔. 그러니까 이참에 마음 조금 잘 잡으셔가지고 요번 달이 기회예요. 마음 잡으시고 다음 달부터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안정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게 마음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 틀려지거든. 본인한테 긴 줄이 들어오고 어떠한 문서적인 것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음을 다르게 먹잖아. 그러면 이게 모두 다 깨져버려. 뒤집어진다고. 근데 쌤,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신입께 쌤처럼 이렇게 뭘게 모셔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무당감이라는 거지. 왜 할매도 엄마도 다 모시고 있는데 이거 대물림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꼭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무감을 섰을 때 그건 우리가 네가 신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주지 못해요. 그건 본인 입으로 뱉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10월이면 10월이면 분명히 본인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요소를 만들어 주신대요. 진짜요? 본인 집안 가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네가 딱 먹으면 10월에 내가 네가 안 갈 것 같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이렇게 해줄 것이고 네가 간다고 네가 네 입으로 뱉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내가 누구다 하고 좋죠 이게 있잖아 엄마 본인 신가물 아니야 못 가 이러면 언니 지금 웃음소리 안 낸다 이러고 있을걸 알아주니까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아니, 거야. 그게 쌤 제가 올해 꿈 게 뭐냐면요. 방울 이렇게 색깔 이렇게 빨간색 한 거 그 방울 딱 그 방울이 꿈을 꿨거든요. 애기시대 방울이. 예, 딱 그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고 나서도 또 올해 또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또 이런 꿈을 또 주시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알려주시는 했거든요. 거잖아. 알려주시는 거. 근데 이제 알잖아 본인 정작. 알면서 모르세 하는 거는 나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절 가고 산신강 가고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살려달라고 거기다 일단 매달리긴 하죠. 그 왜냐하면 길을 더 텄다 이거 더 텄다 더 텄어 응 길을 더 텄어 그러니까 또 자식 키우니까 또안 좋은 일 있을까 봐또 그거라도 내 마음 위안만 또 받고 또 오는 거예요, 쌤. 또. 결국에는 있잖아 엄마 내 집안 가중을 살리기 위한 거는 이제 그것 또한 본인이 점 찍힌 거야 내가 이거 생년월일 받았었는데 모레노 이렇게 있잖아 아 약간 손녀줄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샤랄라 하는 거야 그 옷도 봐봐 좀 용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옷에 무슨 선녀님 옷처럼 어? 맞아요. 그지? 미친 거지. 뭘 미쳐 그러고 사는 거야 무당은요 미친년이 돼야지 무당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엄마가 또 인간사회 살면서도 보통 뭐 오지랖 부리는 게 반미친년처럼 이렇게 오지랖 부렸다 해 어? 그러니까 미친년이죠 본인 스스로를 까내리지 마시고 그것 또한 능력 하나를 더 주신 거야 하늘에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셔 에이. 네. 화이팅 하세요 걱정이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10월이면은 들고 뛴다 그럼 어쨌든 그때 되면 답은 내, 오겠다, 어, 그렇죠? 내말 그러니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10월 돼서 한번 그러니까 딱 보세요 긍정적이. 저는 근데 뭐걔 자식 그거면 뭐 생각 아니라도 뭐.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새끼들의 기로가 정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새끼 팔아서 응? 아니 저는 근데 새끼 파는 무당 제일 아, 싫어하거든 그래, 그거는 그래요. 근데 제가 저도 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 애를 계속 그냥 이렇게 진로도 그렇고 뭐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 사는 데는 그래도 지는 탄탄하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에 또 엄마다 보니까 나중에 가실 때 저희 집에 초안자루라도 키고 가셔. 그래가지고 마음 조금 안정하면서 가시는 게 저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셔. 아까 여기 제가 한숨 쉬고 올게요 하고 갔는데 저분 초안자루 켜드려라라는 말씀을 하셨어.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지. 본인의 길을 조금 열어주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정하시고 이렇게 상승세의 기운을 잡으면서 10월에 내가 뭔가 조상을 대우를 하든 신을 대우를 하든 대우를 한번 하고 가시라니까 본인 분명히 금전이 탁 생기겠죠. 생길 수 생기면 있게 제가 만들어 해야. 주신다거든. 그러니까 10월이면 내가 한다 소리가 나. 양력 그러니까 10월요. 양력 10월이면 우리가 어쨌든 해꽃맞이 할 때라고 하니 가을쯤은 10월 가을로 되겠네. 해가지고 암만 해도 간다 그러시야. 아, 가면 축하해 드릴게요. 아니, 안 가고 우리 좀 그냥 저희 뭐 가서 이렇게 모시는 정도로 그런 거는 안 될까, 그냥. 모셔도 돼요. 그렇게 뭐 모셔도 되고 그거는 그 안에 구청 안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지. 하긴 맞아,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본인 그냥 맞아요. 뭘뭐 대감으로 모시고 가서 이게 안 아,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열어봐야 내고 뭐 된다. 요전 보면서 신내림 될것 같으면 만더 신내림 곳이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네. 그럼 그때 개판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음을 이번 달에 탁 여기에서 나가는 동시에 딱 마음 잘 잡사.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마음 먹고 심장 안 가라. 뛰네. 갑자기 심장이 안 뛰네요, 그러면. 그지? 아,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사람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괜찮죠? 우리 할머니가 안정제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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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니까요. 또 이제 알아주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초안자루 켜주고 가면 본인 길 열린다고. 제 이름 초 하나. 하나 키고 가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